삼성전자가 초고속 그래픽 D램을 업계 최초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삼성전자는 차세대 그래픽 카드에 탑재될 32초당 기가비트 GDDR7 D램을 업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. GDDR D램은 초고화질 영화 50편을 1초에 처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기존 제품 대비 데이터 처리 속도는 1.4배, 전력 효율은 20% 각각 개선됐습니다. 향후 차세대 고성능 컴퓨팅, 인공지능,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폭넓게 활용될 전망입니다.